어이 민프로, 정리해달라고 했던 거 설마 아직이야? 죄송합니다. 빨리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또 깨졌다. 오늘도 야근이다. 하, 엄마 보고 싶다. 나는 정말 회사랑 안 맞는 걸까? 뭐가 그렇게 심각해? 아니 이분은 엄청난 오피스 활용 능력으로 입사일에 단 한 번도 야근을 한 적 없다는 그 전설의 단축키 요정? 그래, 이 선배라면 오늘 날 살려줄 수 있을 거야. 그럴 땐 말이야, 컨트롤 W키를 누르면 현재 열려있는 탭을 바로 닫을 수 있다고. 그런데 그 상사가 무사히 지나갔다면? 컨트롤 시프트 T를 누르면 닫았던 그 탭을 다시 열 수 있다고. 아, 어딨더라. 아, 도대체 어딨지? 작업 PC들의 검색키를 활용하면 컴퓨터 속 문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. 단축키는 윈도우 S야. 그런데 찾은 문서의 특정 부분을 따로 캡처하고 싶다면? 그럴 땐 캡처 도구를 검색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윈도우 Shift S 단축키로도 쉽게 불러올 수 있어. 그리고 한 가지 더, 이 단축키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업무 효율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. 컨트롤 Alt D를 누르면 작업 관리자를 실행할 수 있는 건 알지? 작업 관리자에선 PC 현재 상태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는 게 좋아. 또 하드디스크 용량이 모자라면 저장소 설정을 검색해봐. 필요없는 앱이나 임시 파일을 정리해서 PC 속도를 높일 수 있지. PC의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려면 두 가지는 기본으로 기억하는 것이 좋아. 문서를 한꺼번에 많이 열어놓지 않기, 퇴근 시에는 꼭 PC를 끄고 가기. 또 노트북과 바닥 사이에 안 쓰는 노트나 지우개를 끼워 공간을 확보하지. 이렇게 하면 노트북 발열을 식혀 속도가 빨라지지. 한꺼번에 여러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정신이 없다면 윈도우 컨트롤 D를 사용하면 한 개의 모니터로도 여러 개의 데스크톱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어. 가상 데스크탑끼리 이동하고 싶다면 윈도우 컨트롤 좌우 화살표, 삭제하고 싶다면 윈도우 컨트롤 F4 누르기. 지금까지 알려준 게 좀 복잡했나? 잘 기억할 수 있겠어? 그럴 땐 검색키에서 단기 레코더를 검색해봐. 단기 레코더에선 윈도우에서 업무를 수행한 순서 과정을 차례대로 캡처할 수 있어. 기억이 안 날 때마다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지. 그래,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퇴근할 수 있겠어. 자, 그럼 검색 한번 해볼까? 아, 아니지. 이건 구글에 검색하는 게 좋겠어. 그럴 땐 단축키 Alt D 하나면 간단하게 주소창으로 이동할 수 있어. 아니다, 그냥 네이버에서 해보자. Alt키를 누르고 좌우 화살표를 누르면 뒤로 가기, 앞으로 가기로 창을 이동할 수 있어. 와, 완전 꿀팁. 감사해요 선배님. 아니야. 하지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야근을 피할 수 없다면 검색키를 이용해서 야간 모드를 검색해봐. 야간 모드를 실행하면 블루라이트를 줄여 눈의 피로를 덜 수 있지. 하지만 야근은 되도록 하지 않는 편이 좋겠지? 어서 퇴근하도록 해. 누구보다 컴퓨터를 빨리 끄려면 윈도우 X 단축키를 누른 후 U를 두 번 눌러 1초 만에 컴퓨터를 끌 수 있다고. 감사합니다 선생님.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. 야근 노 행복 유유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